welcome everybody back to our English service. So let's take this moment to check to see if all of our translation sets are working. 통역기가 잘 되는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시면 손 들어주세요. 이쪽에 통역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통역기 안 들리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통역기 안 들리시면 손 들어주세요. 다 들리시나요? 통역기 잘 들리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옛적 길이 선한 길인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팬데믹 이전에 했던 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영어 예배가 따로 드려졌었죠. 오늘부터 다시 그렇게 진행되면서 구속사 시리즈 6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6권이 발간되었죠. 15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모두 다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적 길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를 행치 않겠느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옛적 길이며 왜 옛적 길을 가야 합니까? 구속사 시리즈 6권은 신명기 32장 7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연대를 생각하라.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지은 책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특별히 증거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할까봐 증거로 남기라고 하신 노래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들이 계속 여태까지도 불순종하였지만 모세가 숨을 거두고 나면 더 심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외워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의 노래로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노래를 배우고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요 구절이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연대를 생각하라, 아비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지금까지 40년을 다 인도했죠. 모세만을 따라왔습니다. 모세만을 지금 의지했는데 모세가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태까지 원로 목사님을 따랐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안 계실 때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옛적 길은 무엇입니까? 옛적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신명기 32장 7절과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옛날과 옛적 길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지 산타야나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에서 6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발자취를 우리
가 발견할 때 그것이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발견할 때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같이 함께 계속하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옛적 길이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까? 옛적에 살았던 모든 선진들이 다 선한 길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은 선하지 못한 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옛적 길이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 명령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선진들이 살았던 선한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한 길은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찾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다윗 그런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적인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을 볼 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죠. 그것이 옛적 길이 선한 길이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할 때 선하지 못한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불순종했던 자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적 길은 항상 선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길을 가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보일 믿음이 없었던 선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길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옛적 길을 구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어떤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목적을 향해서 이 길로만 다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옛적 길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 거냐? 옛적 길을 물어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알인데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늘 푸른 길에 갈 수 있죠? 이렇게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하다. 이렇게 구걸하는 것처럼 제발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책망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대가 옛적 길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적 길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옛적 길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알 때만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우린 지금에만 관심이 있죠. 지금 무엇을 먹을 건지 입을 것인지 지금 유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를 갈지 친구들이랑 뭘 하면서 놀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물어보고 옛적 길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물어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옛날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그리고 아는 자들이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족보가 있죠. 족보는 이 모든 역사 전체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권, 후속 시리즈 6권을 보면은요. 역대기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가 쓴 성경책이죠. 주전 400년 전에 그 정도에 쓴 책인데요. 왜 역대기가 써졌습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바로 쓰여졌는데요. 포로 귀환 이후 사람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위하여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입니까? 포로 귀환 이후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부모님에게 한국에 대해서만 다 들었지만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들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특별한 선민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들의 삶을 볼 때 노예죠. 포로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없죠.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삶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이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 때가 이르러서 이제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적이 없죠. 근데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고향이니 돌아가라, 고국이니 돌아가라고 했지만 가본 적이 없죠. 자, 그래서 왔어요.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 이제 다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돌아왔는데 모든 것은 다 멸망하고 없죠. 거기에는 벌써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와서 왜 돌아왔냐?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라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저앉고 낙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도자로서 이 상황을 볼 때 이 역대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을 주고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 그들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홉 장이 다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어가 아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셋입니다. 그렇게 족보가 시작했는데 완전히 기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그렇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선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역대기 족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역대기 족보의 중심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52번이나 역대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역대기 족보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족보가 모든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선별된 족보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족보가 다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이 족보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형통을 가졌지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별된 족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온 자들이지만 그 조상을 증명할 수 없으면 어떤 보이는 족보가 없으면 우리가 이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볼 때, 과거를 볼 때 과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 그런 자들은 다 족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또한 이스라엘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좀 더 공부를 해보면요. 족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하스입니다. 이것은 야하스의 뜻은 족보에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야하스. 야하스는 족보에 오른 자들이 그들의 혈통이 확인되고 계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족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이름이 그 족보에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인정받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을 때 몇 천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야하스의 뜻은 야하스는 주로 포로 귀한 이후 시대의 족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의 단어는 톨레도트인데 이것은 많이 우리가 들었던 단어지요. 이 족보는 구속사의 핵심 내용이 선별되어 기록된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톨레도스는 과거의 족보인데 그것 또한 선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구속사의 핵심 내용만을 포함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스 플랫도 두 개를 다 볼 때 족보는 선별된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스는 현재 어떤 선별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톨렛은 과거의 어떤 선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적인 족보가 생명책을 예표한다면 하늘의 생명책을 예표한다면 우리의 족보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이름이 그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족보에 올랐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6장, 9장 6절에서 8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말씀이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몸이 여기 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족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우리가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행사. 행함이죠. 이것이 또한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가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톨레돗은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던 조상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야스는 지금 현재 있었던 자들 중에 이런 믿음과 행사가 있는 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전체가 족보와 같은데요. 성경 전체가 톨레돗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만을 포함시켰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을 볼 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성경에 써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준다고 과학책처럼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것만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생명책을 족보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책에서 말씀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또 지어질 수도 있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일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우선해서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이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족보입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볼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축복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요. 구속사실의 6권을 공부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 발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동행하고 걷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운 것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족보에 올랐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구속사를 배울 때 옛적 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